어휘 위주네요. 앞으로 나오게 될 문장 속에 나오게 될 어휘인데요. 뭐 난리 났네요. 수기 연습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. 오케이, 그래서 시작하는 중인 뭐라고요? Beginning 쓰는 법. 오케이, 그 다음에 열 번째. 보세요. 10 쓰는 법. 꼰숭이. 넝키 쓰는 법. 오케이, 선생님 쓰는 법이라 안 물어봐도 바로 소리 내고 나서 스펠링 얘기해 주세요. 그다음에 말 블록 잠깐만 땡큐 여기다가 놔두면 돼. 오늘 뭐 배웠? 오늘은 뭐얘이 사람 누구다 이 사람 누구다 배웠지? 오케이 수고했습니다. 그다음에 그다음에 세 번째, third. 그다음에 열두 번째. 12th 그런 거? 이러면 안 되겠다. 너 그리고 오늘 책에 이런 거 끼워져 있는 거 봤지? 이게 이런 거 쓰는 거 연습하는 건데, 다음 시간에 17하고 18 한꺼번에 배우세요. 알겠습니까? 오케이. 뭐, 뭔지 몰랐다는데, 선생님이 얘기해줬잖아. 우진 2에 17호 해야 된다고. 그리고 몰랐으면 선생님한테 카톡으로, 딴 친구들은, 몰랐던 친구들은 미리미리 카톡으로 뭐 해야 되는지 물어보던데? 어떻게 생각해? 새롭이 몇 학년이에요? 그 정도면은 그런 것들은 새롭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도 다할수 있지 않나요? 새롭이 17, 18호 한꺼번에 어차피 뭐 18호 문장 속에 17호에 있는 것들 나오지만 쓰기 연습이 너무 안돼 있어요. 6학년인데 뭐 아직도 개라는 단어를 네가 지금 개가 뭐예요 영어로? 도그인데 네가 이렇게 쓰고 있어. 이게 보그지 어떻게 도그야? BD병이 아직도 안 낫고 있고 뭐 래빗 난리 났어. 8, 9, 뭐 숫자 같은 것들 이런 것들. 오케이.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면 서술형 시험 같은 데서 문장을 쓰거나 말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점수를 받을 수가 없고요. 그래서 남아있는 중학교 진학하기 전에
좀 열심히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알겠습니까? 17, 18호 거기다가 연습 다 해서 오세요. 모자라면 다른 종이에다가 뭐그 정도 융통성은 있죠. 종이가 모자란다 그러면 다른 종이에다가 해서 선생님한테 내세요. 오케이.